여러분 요새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 쳐서 장군이 힘이 센가 봐요. 더위가 풀이 좀 죽은 것 같아요. 이름으로 이제 여름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때는 희한하게 지나가고 다가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뭐 또 사람 거기 맞춰서 살잖아요. 네, 참 변화되고요. 옷도 뭐 두꺼운 거 입으라 말 안 해도 두꺼운 거 입고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의 우리 큰 날을 위하여 우리 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은 다니엘 8장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예, 다니엘 8장 예, 이제 다니엘 또 중반 절반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살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3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은 7장의 계시를 본 다음에 본 지 3년 후가 되겠네요. 그죠? 예. 7장은 벨살살 왕 원년에 봤고 두 번째 이 8장에 계시는 다니엘이 3년이 되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 8장은요 다니엘 2장 4절부터 다니엘서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랬죠? 아람어, 아람방 언어로 곧 다니엘 2장 4절부터 그랬어요. 아람방으로 기록됐다가 이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원이 됐어요. 참고로 뭐 좀 기억하면 왜 그렇게 했는지도 또 한참 연구해 보면 또 우리가 짐작이 가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것은 연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계시를 볼 때에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신의 뭐?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다. 근데 이거는 뭐 직접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이상 중에 그곳에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에 보면 내가 어디에 가가 있는 거 희한한데 내 몸이 가가 있는 거 있죠. 아마 그런 환상의 계시가 꿈의 계시와 비슷하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엘람도 수산성. 이 엘람도는 엘람의 나라의 본래 수도였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을레강변이라. 이 을레강변은 어디에 뭐 이렇게 지리상으로 별로 나타난 곳이 없더라고요. 아마 이 수산성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운하로 인접 강이 아닌가 그렇게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다니엘의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 8장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문제를 연구를 해 보겠는데요. 8장 1절로 3절 아까 읽어보는데 3절에 보니까 계시 가운데 어떤 짐승이 보였습니까? 수양. 예, 두 뿔을 가진 수양. 예, 양으로 나타났어요. 양.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양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어떤 짐승이 나타났어요? 예, 염소가 또 한 마리 나타났어요. 양과 염소 두 마리가 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이 7장에는 뭐로 나타났죠? 나라들이 아주 무서운 맹수로, 맹수들로 나타났던 짐승 나라, 세상 나라를 여기는 아주 양과 염소로 표상되었다. 뭐 해석할 거 힘들지 않아요. 성경에서 해석 잘 해놨어요. 여러분, 8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본 바 두풀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예, 뭐 이 8장 이 자체가, 성경 자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을 다 해버립니다. 이 수염소는 메대와 바사다. 그래서 두 뿔 가진 것으로 나누는데, 예, 메대와 파사 두 뿔이에요. 그런데 두 뿔이 다 길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세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뿔이 더 길더라. 그런데 긴 뿔은 언제 난 거라고요?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더라.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처음에는 메대가 강했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8장 계시는 페르시아가 강성할 때에 나타난 이상이니까 나중 난 뿔이 더 길더라. 페르시아를요. 뭐 성경이 해석을 해주니까 제가 뭐 해석할 거 없이 참 쉽고 좋아요.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어느 나라? 헬라, 그리스. 예. 그런데 헬라 왕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수염소가 뿔이 몇 개예요? 처음에는 하나요. 이마에 뿔이 하나가 그냥 기둥같이 쫙 되는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 큰 뿔은 첫째 왕이요. 누굽니까? 알렉산더 왕을 이 하나 있는 뿔로 나타나고 이 뿔이 꺾이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네 개의 뿔이 나오는 것은 헬라가 내 나라로 분열되는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뭐 이거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제가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에는요, 메대 페르시아와 헬라의 역사는 계시 가운데 나타났는데 어느 나라는 없어요. 로마는 또 연구하면 나오겠죠. 바벨론이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이 8장 가운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 바벨론은 이미 어떻게 되어버렸어? 망하기도 했지만 이제 계시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낼 필요가 없는 나라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이제 이 8장부터는 메데페르시아에서부터 모든 계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연구하다 보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세 차례나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나라들인데 상징물이 조금씩 달랐죠. 2장에는 세상 나라를 멀어요. 금속으로 신상이 나타나서 바벨론에서부터 열나라까지를 소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단순한 세상 정치사밖에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어떤 뭐 금이다 은이다 그런 금속의 속성을 통해서 간단한 정치사 역사만을 이야기한 그런데 7장에는요 맹수로 나타나가지고 이 짐승으로 나타났으니까 활동성이 있잖아요. 짐승의 속성을 통하여 그 나라의 정치적인 속성과 또 그 다음에 이 짐승의 개성과 속성을 통하여 그 나라의 모든 역사를 좀 더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는요 아주 정결한 짐승 양과 염소 이 두 짐승은 다 어디에 바쳐지는 겁니까? 하나님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염소와 수양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그런 짐승들인데 그 메데페르시아와 헬라를 이런 정결한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메데페르시아는 뭐 같은 역할을? 양과 같은. 여러분 양은 순하잖아요. 양은 참 좋은 짐승이에요. 모든 맹수들이 뭐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양. 예, 양. 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양으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메데페르시아는 양의 역할을 좀 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근데 염소는요? 이 염소 요거는 길들여지기 전에는 요거 뭐예요? 요거 아주 골치 아픈 짐승이에요. 예. 사람들 골탕 잘 먹이고, 집안 어지럽히고, 그릇 잘 깨트리고, 장독간에 위에 올라가 풀쩍풀쩍 뛰면서 장독 깨고, 제가 염소를 어릴 때 좀 키워봤어요. 한 30, 40마리까지 키워봤어요. 제가 막 몇 마리 아버지가 니 이거 키워가, 니 목숨 해라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성껏 키웠더니 그런 번식을 잘하더라고요. 30, 40마리까지 키웠는데 요 놈이 막 내 성질을 얼마나 도두는지 내 성질이 막 나를 아주 그냥 미치도록 만들어요. 뭐 조금 하면 나무 집에 가가지고 나무 집 그 밭에 들어가 곡식들 다 몽당몽당 이 뭐 아주 이 순을 잘록잘록 다 잡아먹었고 후쳐 들어오면 집 안에 들어가 장독간에 올라가 장독해요. 화가 나고 아주 내가 힘들었어요. 아 염소는 다시는 키우지 말아야 돼. 염소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헬라는 뭐라? 염소. 그래, 헬라가 아주 말을 안 듣고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아주 골치 아프게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했던 그런 일을 한 나라가 헬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표상하려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짐승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장에서부터는 맹수들이 나타난과 동시에 그 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던
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실장에 나타나는 다른 곳에서 보셨다. 예, 작은 뿔.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넷째 짐승의 그 뿔 가운데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을 봤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이 작은 뿔이 7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결과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작은 뿔이 세상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8장에도 뭐가 나타납니다? 8장에도 작은 뿔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 작은 뿔은요,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작은 뿔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것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도 작은 뿔이 나오고, 8장에도 작은 뿔이 나와요. 7장의 작은 뿔에는 뭐가 있었다 그래서 7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고 큰 말을 하는데 25절에는 보니까 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가 25절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네,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저질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성도 괴롭히고 그가 또 때와 복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예, 이 작은 뿔이 이런 짓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8장에는 또 이 수염소 가운데 이 수염소에서 나옵니다. 다니엘 8장 8절로 9절 보세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한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예 됐습니다. 자 7장에는 넷째 짐승에서 났어요. 작은 뿔이 넷째 짐승에서 났어. 그런데 8장에는 몇째 짐승에서 납니까? 둘째 짐승. 둘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나오고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소개가 별도의 짐승으로 나지 않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명사다.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알고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작은 뿔이 둘째 짐승에서 올라온과 동시에 또 중요한 하나의 성소의 중요한 존재를 또 소개하는데 8장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소개됩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7장까지는 성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8장에 성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주리라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예, 13절에도 성소와 백성이라는 문장이 나오고 14절에는 그때에 뭐가 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뜬금없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그리고 작은 뿔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성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8장의 구속사적인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예, 하나님의 성소가 뭐 하는 곳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예,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그게 뭐다? 성소? 성소는 누구의 처소다? 하나님의 처소다. 예, 이 하나님의 처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8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누구를 통하여 지으려고 하셨나요? 백성. 어느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성소. 저쪽 편에 성소를 보이죠. 예. 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성소의 전경입니다. 뜰과 그 다음에 이 집이 있는데 그 집 속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회막이 써 있는데 이것을 성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다. 그런데 이 성소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영을 이 성소의 건물 속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성소를 구속의 청사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청사진 보면 건물은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모습을. 예. 그래서 이 성소는 구속의 청사진입니다. 그 8장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소가 나옵니다. 왜 8장부터 나올까? 예, 짐승들도 다 뭐와 관련 있는 짐승? 성소와 관련 있는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8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소가 세워진 배경이 뭘까요? 성소가 왜 세워졌을까? 하나님 거하실 성소를 짓게 하나님 거하실 성소나? 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데 하나님 거하시면 되잖아. 아담의 범죄가 아니었다면 별도의 성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지구의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별도의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요? 처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8장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지구의 통치권이 아담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담이 하나님의 충성하는 아들로 있었다면 별도의 성소를 지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 이렇게 하면은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아담의 범죄로 지구가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줬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다니엘서는 바로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되찾기 위한 계시들입니다. 다니엘서의 연구의 목적이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사단에 빼앗긴 통치권을 회복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니엘서는 기록되었다. 이 7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지구의 통치권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을 발표하니까 사단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자기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엇으로? 이 땅에 자신을 대표해서 일을 한 세력. 그게 뭡니까? 그게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 작은 뿔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세워진 사단의 세력이다. 성소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까 이야기는 했습니다. 뭐가 있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건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소의 핵심적인 존재가 둘이 있어요. 첫째는 희생제물인 양. 양이 없으면 성소적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 대제사장. 이 두 존재는 성소와는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 양은 희생제물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뭐가 필요하게 됐어요?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죠.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담을 대신하여 죽을 희생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다? 양이다. 그런데 그 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값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다? 양이 필요하다. 그게 이 성소의 핵심 존재입니다. 양. 자, 그래서 이 양은 어디서 죽습니까? 즉 번제단 뜰에서 죽어요. 예. 이 번제단 뜰은 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성소는 대속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양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이 성소와 양은 분리될 수가 없고.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성소는 뭐 하는 겁니까? 성소 첫째 칸은, 성소 첫째 칸은 번제단에서 양 잡아가지고 구원 받았으면 됐는데 성소는 왜 필요? 예, 용서. 뜰에서 다 용서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소는 거룩한 백성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기구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분향단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아이고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또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첫째 칸에서 분향단 앞에서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그 피를 통하여 이 범죄한 영혼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가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가 과거에처럼 몽땅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 건 어떡합니까?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중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허다한 물. 이해하시겠습니까? 허다한 물.
자,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지성소는 둘째 칸인데 지극히 거룩한 백성을 탄생하는 곳입니다. 네. 지극히 거룩한 백성. 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백성들이 탄생되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나라와 권세를 이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지구가 뭐 되는 겁니까? 회복되는 지극한 그 지극히 거룩한 백성이 나오면 영원한 나라를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위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7장 27절 읽어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여. 이게 이제 지극히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 읽었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나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예.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백성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예,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다. 그런 백성을 만들면 이들에게 나라를 위임한다.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성소 제도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일을 누가 하신다? 대제사장. 양으로서 희생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셔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나중에는 지극히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물려주겠다. 지구를 물려준다. 이들에게 다시 통치권을 되찾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다. 그 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 8장에는 성소가 나옵니다. 예,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럼 이, 그래서 언제 이 성소를 세웠습니까? 언제 이 성소 세웠어요? 이 땅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잖아요. 성소는 매우 거룩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맡아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네, 한 사람이 맡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한 백성을 일으켜서 이 성소를 관리하도록 계획하셨다. 네. 거기에 선택받은 백성이 누구다? 네. 이스라엘 백성. 네, 이스라엘. 자, 한 백성이 어디 한꺼번에 나옵니까? 한 민족이 한꺼번에 탄생될 수 없죠. 그래서 그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가운데 보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모두가 너 이름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예. 이 성소는 믿음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 네. 이 역사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입니까? 두 명이 있어요. 먼저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두 번째 아들은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왜 이스마엘과는 안 합니까? 이스마엘 자손을 통해서 성소 관리 맡기면 안 됩니까? 이스마엘은 행위의 자손이요. 이삭은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지 행위로가 처벌들여가지고 아들이고, 이삭은 백사가 되어서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는 그때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였다? 이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자식이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자를 조상으로 택해서 뭐를 관리하도록? 성소를 관리하도록 개벼웠어요. 이삭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둘이. 이름이 뭐죠? 에서와 쌍둥이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서인데 안 믿겠습니까? 에서가 장자예요. 이 모든 언약의 특권은 장자에게 1차적으로 있어요. 에서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줬어요? 야곱에게. 왜 야곱에게 줬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 찾아 읽어봅시다. 읽으면 대번에 이해가 되니까. 창세기 25장 32절 34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 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자의 특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만은 동생이라 야곱이 그 장자권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야곱이 비록 나쁜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취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자권을 영원히 줘버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성소 관리하려고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지금도 우리도 성소 관리할 사람들이에요. 첫째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삭의 순종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소의 관리를 맡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야곱은 자식이 몇 명입니까? 12명. 아이고, 이건 뭐,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 한 백성, 한 민족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열두 아들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야곱의 자손이 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불러내고 난 다음에 뭐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소를 짓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성소를 관리하고 짓도록 했는지 여러분 이유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고 말입니다. 매우 이거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자,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성소 관리를 어느 지파에게 맡겼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 유다지파에게 궁극적으로는 이 성소 관리를 맡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홀이 이 정권이 누구에게서 떠나지 않느냐 한다. 유다에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어느 지파가 통치하도록 만든다는 것. 유다 지파를 통하여 통치하도록 만든다는 것. 레위 지파는 저 건물 자체를 관리했지만
이 유다는 한 백성을 통하여 레위 지파까지를 포함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유다 지파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왕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겁니다. 이 특권을 유다가 가졌는데 유다가 와 그런 특권 가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줬어? 유다는요 요셉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듯이 유다가 예수님 상징하는 요셉 팔았어요. 자, 왜 그랬는가? 제가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서 생각해보니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44장 30절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엄두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아, 여기에 유다의 정신이 나타나죠. 네. 무슨 정신입니까? 형제를 향한 희생정신.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생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유다의 정신 속에 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런 품성의 소유자에게 성소, 나라를 맡겨서 이 성소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의 희생정신. 유다에게 뭐 함부로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 저거 지어가지고 40년 동안 관리를 잘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고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고부터는 성소가 뭐 완전 뒷전이라 관리가 거의 되지 않았어요. 저 어느 한 곳에 그냥 놔놓고. 이런 일이 약 300년 이상이 350년 동안 사사시대 동안 그런 형국으로 살았어요. 나중에 누가 왕이 됩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자 그가 경영한 것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죄는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깨는 이걸 누가 깨닫습니까?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를 지으려고 한 겁니까? 그 뭐 한 몇백 년 지나니까 그 휘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리 관리가 잘 돼도.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저 성소와 똑같은 모양으로 성전을 내가 지으려. 그래서 뭐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유다지파의 마음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다윗이.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겁니다. 신분이 뭐예요? 처음부터 신부의 왕입니까? 처음에는 저기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이신 겁니다. 예, 얼마나 크게 높이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당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늘 마음에 있던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절 보세요. 사무엘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이 다니엘 참 이
이 다윗이 참 얼마나 귀한 말이든 것을 같습니까?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이런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개는 저 초라한 곳에 있구나. 그래서 뭐를 짓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래 네 성전 지으라 그랬나요? 아니요. 예, 우리 역대상 22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합니까? 이 거룩한 성전은 비록 다윗의 마음이 고귀를 하지만 그가 뭐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 많은 전쟁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소를 지을 자격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소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성소의 거룩성을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짓지 못하고 누가 짓도록 합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제대로. 자, 유다 지파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조금 있다가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반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10분의 2로 쪼개져 버려.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와 거기에 따르는 그 베냐민 뭐 얼마 되지 않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또 남방 유다를 형성한. 그런데 성소는 어디에 있었나요? 유다지파에게. 역시 남방 유다지파가 유다나라의 성소를 관리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지키시고 유다지파의 정신은 살아있었어요. 범죄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유다지파가 그것을 관리합니다. 사단은 이 성소를 없애야 돼요. 왜? 이거 있으면 구석의 경륜이 다 드러나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방 이스라엘 열 지파부터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립니다. 아시리아 나라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어느 나라까지? 남방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은 바벨로니아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도록. 결국은 유다 지파가 관리하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파됐다. 아 사단이 이런 짓을 했어. 그것이 다니엘 1장 1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역사와 다니엘의 역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유다왕이잖아요.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웠사더니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세기 49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누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이 지상성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훼파되어 버렸어. 나라도 없어지고 관리자도 없어지고 성소도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망하고 성소도 훼파됐지만 유대 민 자손들 중에 남은 자손을 딱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그 남은 무리들 이들을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훼파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구속사업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백성들이 뭐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개입,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첫째로는 바벨론의 통치 기간을 정합니다. 몇 년? 70년. 70년. 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런 비극이 오지만 내가 70년 이상은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70년에 나를 적정하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그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신다니까요. 예. 네. 그 다음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태어나도록 고레스가 태어나도록 딱 경영하시고 그가 태어나면 70년이 마치는 해에 유대민족에게 포로를 해방하고 성전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도록 중권령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한 겁니다. 이 계획이 다니엘서에 다 그랬잖아요. 예? 이 역사가 고리가 다 엮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중권령을 통하여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되잖아요. 왜 회복시킬까요? 진로가. 예,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로의 뜻이 뭔가 뭡니까? 뜻은 평화를 만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전은 지상 성전은 존재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 제2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떻게 해요? 건축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 다 들어있던 계획들이었어요. 이게 다니엘서 6장까지의 역사와 결부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단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이 사단이요 성경을 연구 많이 합니다. 뭐 저도 이만이 아는데 사단도 뭐 연구하면 뭐 내보다 머리가 아마 사단이 더 좋지 싶은데 깨달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부티 1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매우 부지런한 성경 연구가이다. 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각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상사업을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사단도 지가 뭐 미리 아는 그런 성경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대하여 대비책을 세우는 것. 그런데 사단은 저는 요새 깨달았는데 사단은 보니까 옛날에 깨달은 것 같아. 아주 옛날에. 언제요? 최소한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게 유언을 할 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겠구나. 사단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알잖아요. 다니엘서 9장 연구했다니까요. 사단이 다니엘서 8장 7장 8장 예 나오는 모든 역사를 연구한 겁니다. 언제쯤 실로가 오실 것을 알고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이 지상나라의 나라들을 역사를 조종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지상에는 어느 나라가 네, 7장에는 넷째 나라 지극히 두렵고 무서운 나라 천리를 가진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딱 시기에 맞춰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그 때를 맞춰서 작은 불을 작은 불 준비해놨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더 이상 공부 못한 거예요. 다음 아직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불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실로가 이 땅에 오실 때를 대비하고 또 그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작은 뿔의 세력을 사단은 키워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장에는 넷째 짐승에게 작은 불이 있었는데 8장에는 둘째 짐승에게 작은 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8장에는 바빌론을 언급을 하지도 않고 왜? 이 구속사적인 내용에 더욱 집약하도록 하게 이미 뺄 필요도 없는 지나간 역사를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지 않아요. 별도의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불로 나타나. 이 작은 불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불 자체가 이제는 7장에는 넷째 짐승이었는데 8장에는 작은 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음 한 시기에 우리가 또 계속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성소에서는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성소 첫째 칸. 그 다음에 둘째 칸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을 양산하신 후 그들에게 이 지구의 통치권을 돌려주고 이 계획이 다니엘서의 연구의 목적이다. 이것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믿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계시를 공개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소 시대를 지나 이제 어느 시대? 지성소 시대. 지금 대제사장은 어떤 백성이냐? 이제는 지극히 거룩한 백성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아멘. 이 중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지극히 거룩한 백성으로 탄생되고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실 때 정말 이 땅의 통치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다시는 배반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마지막 백성. 이 모든 일에 이 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